네, 여보세요? 누구세요? 예, 접니다. 누구? 예, 이정원입니다. 아, 개평수? 예, 원님 주무시다가 받으셨어요? 아니, 자려고 막 했었지. 네, 원님 지금 만 명이 또 이렇게 의원님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아, 거기 뭐 하는 데였는데? 여기 방송하는 곳입니다, 원님. 아, 지금 방송 중? 네. 아. 예, 지금 방송 중이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정청래 의원님 목소리가 자고 일어나셨네, 주무시다 깨신 듯 들으는데, 아니, 많은 분들이, 자려고 했어, 자려고. 이 시대의 참 분석기는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의 1라운드, 2라운드 국감의 총평을 듣고 싶다. 총평? 총평은 이런 얘기 한다고 또 욕하면 안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네. 이유는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을 무력화시켰어요. 무력화시켰어요. 왜냐면, 예, 맞아요. 저희도 그런 거 느꼈어요. 지금 국민의힘 TV 토론 중이잖아요. 그 관심 없게 만들고. 그 자기 당 후보들이 뭘 했는지 국민들이 관심 없게 만들고. 또 이재명 지사를 국감장에 굳이 불러내서 이재명 지사가 말할 기회를 충분히 줬고. 진짜 많이 줬어요, 이틀 동안. 네네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훨씬 많거든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의석이 그러니까 많으니까. 똑같이 하더라도 이길 수밖에 없는 국정감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섯 가지가 밝혀졌어요. 다섯 가지요? 네. 예, 어떤 게 있죠, 아버님? 첫째,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예. 장물을 나눈 자가 도둑이다. 장물을 나눈 자가 도둑이다. 돈 받은 자는 대체로 급작들이다. 돈 받는 자들은 대체로 군킴당이다. 급작분들이다. 급작분들. 네네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재명은 돈을 안 먹었다. 이재명은 돈을 안 먹었다. 다섯 번째는 이재명은 유능하고 똑똑하다. 이재명은 유능하고 똑똑하다. 네, 이걸 뭐 굳이 그렇게 뭐 알리고 싶지 않은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노력해줬어요. 국감장에 불러주고. 그리고 이제 코미디 웃음 대상은 이제 그쪽이 가져갔죠. 김용판. 네, 가짜 그래서 사진. 네네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일단 우리 감사해야 된다. 그들도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밝혀진 게 있어요. 어떤 게 있죠?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걔네들이 그렇게 그분이 누구냐고 따졌었는데, 그쵸? 그리고 이재명은 씨알머리가 안 먹혔다. 그것들이 이제 밝혀졌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가 많이 불만이 있고 부족했는데, 국민의힘에 비교하면 훨 낫더라. 오늘 조응천 의원님이요, 인기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싫어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오늘 조응천 응원 난리 났습니다. 조응천 의원마저 괜찮구나, 예. 오늘은. 그래서, 박혜련도 응원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욕 엄청 먹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경기도 국감을 보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그 공격 본능? 방어 본능? 이런 게 살아났구나. 역시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막 불만이 많았던 그런 플레이어들이 그래도 제 몫을 다하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래도 역시 민주당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저는. 기특하고, 그리고, 그동안 욕했던 거에 대해서, 좀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시지 않았을까? 전부 이제 문자 폭탄 대신 응원의 문자를 보내기로 오늘. 그래서 이럴 때는요, 조응천 의원에게도, 백혜련 의원에게, 누구에게도 고맙다. 정말 열심히 해줘서 감사하다. 저희가 오늘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잖아요. 아, 잘하면 응원 문자가 오는구나. 그동안 내가 잘못해가지고 문자 폭탄이 왔구나. 맞아. 그 문자 폭탄에 대해서 굉장히 조응천 의원이
되게 불만이었는데 오늘은 칭찬 문자 네. 폭탄 한번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감사하다 고맙다 오늘 잘해줬다 네. 앞으로도 오늘처럼 해달라 네네네 네, 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국회의원 사용법에 보면 네. 못하면 못한다고 네. 잘하면 잘한다고 그리고 특별히 잘하면 팬클럽 회원이 돼줘라 그리고 후원금을 쏴줘라 아. 그래 왜냐면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진짜 나를 칭찬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네 네. 이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왜냐면 정청래한테만 잘했다고 하면 안 돼 그럼 제가 왕따가 돼 그렇죠 그 원인 모를 왕따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의문의 왕따패 의원님. 그러니까 저한테만 응원하지 마시고 네. 잘했을 때는 잘했다고 문자를 보내주고 칭찬을 하고 후원금을 넣어주면 네. 아 내가 다시 칭찬을 받아야지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국회의원들도 다 맘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의원님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해란이 네. 국감 때보다 오늘 더 형편 없었거든요. 네. 저쪽 화력도 없고. 왜 그러냐면요. 예, 왜 그런 거예요? 이제 국회의원들 제가 이제 우선 경기도 국감을 왜 행안위하고 국토위에 사느냐. 의원님 제가 잘 본 거 맞아요? 네? 제가 행안위 국감보다 이번 오늘 국토위 국감이 저쪽 국힘당이 포기한 듯이 화력도 없고 멤버도 없고 그런 느낌을 저만 받은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제 월드컵 결승 예선전 통해서 결승행이 진출이 됐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는 저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니까 스포트라이트가 없어요. 아... 행안위 할 때 스포트라이트가 있었고 네. 그때 뭐 박수를 받든 미움을 받든 다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국감은 에이 한번 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리고 생중계도 잘 안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좋아하는데 뭐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국토위는. 그래서 전문용어로 판때기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잔치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경꾼들도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장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제가 경기도 국감을 왜 하느냐 행안위에서 국가 2임 3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선관위 그리고 각 지자체 여기를 이제 피감기관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자체니까 이제 국감을 간 거고 국토위는 또 전체 광역단체를 다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두 군데에서 상임위 그 두 상임위에서 이제 국정감사를 경기도 하는데 저도 행안위 할 때 두 번을 갔어요. 의원님 원래 행안위 출신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때는 남경필을 상대로 했었죠. 아,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네. 의원님 어떻게 보면 같이 의원님도 지금 사실 국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문체위에서. 내일 네, 종합국감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종합국감? 네네. 내일 정청래 의원님 거 저희가 영상을 좀 올려야 되는데 의원님 네. 솔직히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좀 못 받고는 계세요. 근데 의원님 저요? 네, 지금 문체위 국감 조계종에서 엄청 받고 있어요. 근데 문체위 국감이 사실 많은 언론에서는 다루지는 않는데 네. 언론에 소개되지 않은 정청래가 이번 국감에서 한 건 한 거 없으세요? 저 여러 건 했죠. 네, 좀 알려주세요. 의원님 거. 자랑 좀 해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BTS, 네. 뭐 기생충, 뭐 오징어 게임 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인프라를 갖춰야 되잖아요. 네. 국가대표 축구선수만 잘하러 가면 안 되고 유소년 축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제가 이번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66개국 406명 유학생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대한민국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 네. 드라마 영화예요. 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K컬처라고 문화 선진국이 된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BTS가 나오기 위해서 몇 가지를 건너뛰어서 얘기한다면 네. 첫 번째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 지원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 출발한 거예요. 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 네. 가위질 하지 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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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JSA 웰컴 투 동막골 이런 영화가 나왔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한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류라는 말은 김대중 네. 대통령 때 문화부 장관이었던 김한길 장관이 만든 말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한류라는 말이. 근데 이제 그때 음반 산업도 같이 떠야 되는데 제가 때 초선 때 문광입니다. 네. 아이돌을 여기서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음반 산업을. 제가 때 SM을 찾아갔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 했더니 불법 무료 다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음반을 만들면 불법 무료 다운으로 돈벌이가 안 돼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문화부한테 제가 얘기해가지고 저작권 이제 뭐 노래방에서 노래하면 저작권이 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저작권 보호.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거의 인터넷에서도 노래 공짜로 다운받았거든요. 네, 불법 무료 다운이 이제 유료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트리밍 가지고 이제 돈을 벌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돌 스타들이 이제 꿈꾸고 이제 아이돌에 도전하는데 아이돌 스타가 이제 그때는 계약서가 없었어요. 다 노예 계약서다. 근데 표준 계약서를 노력 끝에 10년 만에 만들었는데 네. 이 표준 계약서가 지금까지 눈 가리고 망했던 거예요. 부속 합의서를 통해서 아이돌 연습생을 다 노예 계약을 하고 있었어요. 그를 위해서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문제 제기해서. 그리고 이제 웹툰, 웹소설, 이 작가들에게 다 뜯어가거든요. 네네. 불평등 계약으로. 네네. 그것도 이제 시정 조치하는 걸로. 웹툰도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로 이제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서 대기업에서 거의 뭐, 그, 대리점 갑질하듯이 하고 있더라고. 예, 예. 그것도 이제 적발해 냈죠. 그리고 지금 골프 인구가 거의 600만에 달하는데 지금 골프장들이 네. 코로나 이후에 일본의 네. 3.5배, 4배 가까운 그린피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골프를 안 치니까 네.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인구가 600만이라네요. 그래서 이제 개총수 얘기를 듣고 이목영 의원한테 토스를 네. 했어요. 네. 그건 당신이 해결해라. 꽤 크죠? 네네. 인구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의원님 얘기 들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질의, 좀 어려운 질의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번 국감, 경기도 국감은 김용판의 그 가짜 사진, 돈다발 사진 그리고 네네. 이영 의원의 푼돈 발언, 잔돈 발언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정면 돌파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화천대유 국감을 고비를 넘겼는데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남은 과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검찰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저도 그게 좀 걱정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김웅, 조성은 그 녹취록 등 공개되고. 네네. 검찰로서는 또 물 들어온 시기거든요. 네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라. 네. 또 기계적 균형, 형평성. 그래서 윤석열 검찰 소환을 하게 된다면 네. 이재명 후보를 끼워 넣기로. 아, 그런 식으로. 네, 소환할 가능성도 이제, 저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검찰이 뭐 중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없더라도,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뭔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검찰로서도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네네. 이런 이제 알리바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제가 이 감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의원님? 그러니까 미리 있잖아, 그런 경우는. 네. 검찰이 이럴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다, 미리 있잖아요. 미리가 우리가 막 떠도 사전에. 그렇지. 뭐 이럴 수 있다, 검찰 니들 이럴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똑바로 해라,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미리 이제 노티스를 하는 거지. 네. 그래야 충격도 적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검찰은 사실은 어느 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 편이에요. 예, 검찰은 검찰 편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윤석열을 불러서 예를 들면 소환 조사를 한다. 얼마나 자기들이 할 말이 많아요. 우리는 검찰 선배 전직 검찰총장이지만 우린 다 수사를 한다.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끼워넣기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하나의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사 부려 튼튼 대비를 잘하자 우리가. 네네네. 네, 의원님, 민주당 의원들 이제 마지막 국감 지금 치르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어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봤더니요, 네.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4명 누구랑 붙어도 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지금 참 속상하다, 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무지하냐, 뭐 이런 좀, 좀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네. 갈 길은 멀고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원님 요즘 여론조사 분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10년 집권했고요. 네. 젖짝에서 9년 했고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5년째 하고 있잖아요. 네. 나머지 기간은 다 저쪽에 했어요. 우리가 정부 여당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여당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기득권의 카르텔은 굉장히 견고한 거죠. 그렇죠. 보수의, 네, 그래, 보수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항상 대선은 쉬운 선거가 없다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힘에 있어서 우리가 우위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론조사 이런 것이 우리가 질 수 있지, 우리가 약자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겨야 된다. 언제나 항상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 수도 있다, 힘이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노력하고 더 합력이라도 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단기적으로 보면 네. 아직 원팀이 구현이 안 됐잖아요. 예, 아직 그래서 대선 후보 네. 컨벤션 효과를 좀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컨벤션 효과는 커녕 네.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도 네. 사실은 마이너스 효과가 좀 더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네. 해야 돼요, 그러면? 두 분이 막걸리 마셔야죠. 아, 막걸리 마시고 또 으쌰으쌰 하고 그러면 또 미웠던 감정 그냥 녹아내리고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왜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좀 당위성이 많이 전파가 되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은 항상 네. 원사이드 게임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뭐 그냥 늘상 우리가 상처가 나는 말이 간절한 사람이 이긴다. 네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를 꼭 당선시켜야 되겠다 네, 네. 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실제로 간절해야 되고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설득해야 되고 네. 그리고 전혀 할 일이 없으면 댓글이라도 달아라 이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감이 끝나자마자 네. 이제 뭐 두 분이 만나야 되고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대선 끝 투표 날까지는 을이에요, 을. 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하고 뭐 악수를 하든 막걸리 먹든 포옹을 하든 이런 게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낙연 그 총리가 뭐 설득을 하고 그 둘이 또 계속 같이 다니는 모습 보이면 또 마음이 상했던 사람들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갈 길이 머네요, 의원님. 의원님이 좀 네. 이번에는 맨날 네. 배우하지 말고 네. 좀 앞서 정청래 좀 앞서서 좀 뭐 좀 해달라라는 요구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내가 손 들고 나 이거 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다만 뭘 맡기든 하면 한다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예. 제가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은 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도 어떤 누구한테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봐라. 예.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게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이종원 PD가 같이 다녀야 되는 거야, 전국을. 그 잘하잖아, 내가. 옛날부터 의원님이랑 나랑 전국 다 다녀. 뭔지 대충 알겠어요? 예. 아니 또 뭐 민주당 뭐 유세단이네. 안 봐도 뻔하잖아. 떨어졌을 땐 덕헌 유세단. 어? 붙었을 때는 평화철도 999. 뭐. 알겠습니다. 제가 뭐 다녀야지. 어떻게 해요, 의원님이랑 아니, 저랑.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개총수 얘기를 했어. 예. 뭐 저야 뭐 늘 현장 벌써 우리 12년째인가 그 몇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의원님? 세 번째 전국. 예. 전국 더 같이 다녀요, 뭐. 언제 안 다녔다고. 어쨌든 지금, 그래서 네. 내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의원님 버스 한 대만 대절해 줘요. 네. 아, 그러니까 그 얘기도 나왔어. 우리 또 개국본 의원단 있잖아, 어머니들. 끝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뭐 그렇죠. 해볼까. 예.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제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예. 이재명 압승. 예. 그리고 어쨌든 행안위 때, 축구 경기를 치면 5대 0. 5대 0. 예. 의원님 지금 12,000명이 보고 계시는데요. 6대0. 네. 12,000명이 이 시간에 의원님 말씀을 듣고 아까 8,000명에서 시작하는데 의원님 인터뷰하는 동안 4,000명이 늘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 12,000명이 넘었어요 이 시간에. 의원님이 우리 시청자들 힘내라고 말씀 한번 좀 해주시죠. 아니 왜 잠들 안 자고 이 시간에 이렇게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한다고 했더니요. 네. 진짜 늘 깨어 있어요. 안 자요. 예. 아 그래요? 예. 아 언제까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뉴스 공장 하기 전까지 깨어 있으세요. 아
뉴스공장 할 때까지. 네, 그때까지 깨어 계세요. 지금 몇 분이 계시다고요? 12,088명. 네. 제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이유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좀 아재 개그입니다. 네.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손에 왕자를 썼잖아요. 네, 손에 왕. 요즘은 왕을 안 뽑거든요. 아. 대통령을 뽑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 썼어요. 아. 네. 그래서,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왜냐면 대통령을 안 뽑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가 아니잖아. 아, 왕을 안 뽑으니까. 그렇지. 예. 대통령을 뽑아야 되니. 대통령을 그렇지. 뽑아야 되는데 왕자를 쓰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땡.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흥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흥하는 이유 얘기할까요? 네. 어렸을 때 이종원 PD 코 흘렸어? 안 흘렸어요? 당연히 흘렸죠. 네. 흘렸지? 네. 그럼 엄마 코 잡고 뭐라 그래? 코 풀어. 흥해! 이러잖아. 아, 흥해. 그러면 흥! 이렇게 하잖아. 네, 흥! 네, 하죠. 그래서, 그런 국민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흥하고 있다. 아. 그리고, 네. 제가 이제, 뭐, JTBC에서는 나왔던데, 네. 윤석열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종원이란 이름은 이종원이 많이 부릅니까? 이종원 이외 사람들이 많이 부릅니까? 이외 사람들이 많이 부르죠. 그렇죠. 내 이름은 내가 부르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이 부르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정청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정청래에 대한 호감을 높이는 게 나의 이제 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 이름을 어떻게 불러달라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윤석열은 윤석열로 불러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국어 표준 발음법상 윤석열이 맞습니다. 제가 이거 국립국어원 국정감사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오. 근데 이제 방송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오, 예. 근데 이제 윤 띄우고 석 기쁠 열자거든요. 열이 아니에요. 석열. 그래서 석 열이에요. 그럼 여름 법칙에서 서결이 맞는 거예요. 윤석열. 윤석열. 이게 국어 표준 발음법이에요. 근데 국어 표준 발음법과 다른 대통령이 나오면 국어 표준 발음법 위반이에요. 그분은 왕자장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자를 쓴 것도 대통령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왕을 안 뽑으니까. 그런데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 표준 발음법을 위반해서 우리가 불러야 되는 사람을 대통령을 뽑으면 네. 세종대왕께서 노하십니다.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여담인데 네. 얼마 전에 정봉주 의원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온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모든 유튜브나 중심인 나로 돌아가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나를 찾기 시작한대요. 요즘 정봉주 의원님의 활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뭐 정치적 제자이니까 네. 제가 이제 험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제가 자제하니까 이제 정봉주를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네, 예. 스키다시로. 예. 그래서 뭐 활약하고 있는 건 내가 보고 있는데. 아, 의원님 스키다시가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정해 주세요. 그럼 뭐라 그러죠? 그냥 그 뭐 밑반찬 누워. 밑반찬. 예, 예. 뭐 콩자반. 예. 네. 콩자반으로 할게요. 예. 근데 예. 뭐 나의 정치적 제자가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 네, 네. 그리고 정봉주 의원이 네. 보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엄청 많죠. 예. 근데 이제 몸 연령이 낮아요. 예. 예, 젊어 보이잖아요. 예. 거기가 60년생인가 5년생인가 그래요. 한갑이 넘었어요. 아, 59년생이에요, 59년생. 59년생이요? 60인가 59에. 예. 근데 이제 정봉주 의원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는 진짜 생존 본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밑에 네. 살아난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이라고. 네. 그래서 기발하고 기상천외하고. 그러나 정봉주는 항상 이렇게 명쾌하고 경쾌하고 이렇게 웃고 있는데, 저는 항상 그 속에 슬픔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정봉주를 위해서 응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얼마나 국회의원을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이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한 게 아니고 MB 때 그 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설령 여러분 정봉주 의원에게 불만이 있더라도 저를 봤으라도 정봉주에게는 까방권을 줘야 된다. 그렇죠. 네. 네. 우리 봉도사 형님은 저희랑은 잘 지내고 있어요. 갑자기 시청자가 또 13,000명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이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어려워하죠? 정봉주 의원님이, 정청래 의원님. 저는 문 열고 저를, 들어가도 돼? 그치. 저를 보면 상당히 겸손해져요. 예. 그리고 두 손을 앞에 모으죠. 예, 맨날. 예. 들어가도 돼? 주차장에서. 예? 주차장에서. 우리끼리, 우리끼리 얘기고. 네? 의원님, 귀여워요, 귀여워. 예. 밤늦게 이렇게 13,000명 정도 계시는데, 의원님, 전화 꼭 연결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의원님, 다 같이 우리 대권 반드시 재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좀 앞장서주세요. 저희가 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뒷장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항상 앞장이지. 네, 늘 앞장서세요. 네. 제가 뒷장. 아, 그리고. 네. 그, 이산타파 분들에게도 좀 감사함을 전해 드려야 되겠는데. 네. 어쨌든 제가 9월 달에. 네, 네. 후원금을 다 마감했잖아요. 네네. 네. 여러분 덕분이에요. 아유, 그래서 네. 요즘은 네. 그런 문자를 좀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후원하려고 그러는데 왜 안 들어가냐고. 아, 돈 안 들어간다. 네, 그래서 네. 제가 기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시영 TV에서도 네네. 아 죄송하다. 계좌를 닫았다. 네. 그래서 안 들어간다고 나한테 또 불만이 있다고 막 이렇게 불만이 있는 듯이 막 왜 안 들어가냐고. 두 달만 참으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년에 그 문자를 열린다. 막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내년에 열린다. 두 달만 참아라 하면 되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네. 동작의 이수진 의원에게 네. 좀 보내주십사. 그래서 이수진 의원님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2시에 최기상, 네. 이수진, 예, 두 분 나오십니다. 아니, 근데 나보고도 나가라고 그러던데? 그 의원님도 오셔요. 3시 하면 되죠.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래? 막 그랬더니, 아니, 뭐, 의원님하고 나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막 그러던데? 그래서 나 몰래 왜 내 일정을 잡았지? 응? 아, 알았어요, 의원님. 네. 이수진 의원에게 전화 한번 해봐요. 아 지금 몇 신데 전화를 해요, 어머님. 그래도 네. 그 목소리 너무 귀엽잖아. 네, 알았어요, 어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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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파의 심중구석. 예, 이것저것 하다가 늦어졌습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분석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 대장동 국감 2라운드. 진짜 알맹이도 없고, 1라운드에 비해서, 1라운드는 그나마 국민의힘 1진, 1군들이 나왔는데, 1군들이 나와서 뭐 난리를 치던, 뭘 하던, 뭐 하여튼, 난장판을 부리던, 자기네들이 나름 했어요. 그죠? 근데 결국은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은 김용판의 돈따발 가짜 사진과 이영의 잔돈 발언과 그 푼돈 발언, 이거밖에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 제가 민주당을 지지한다 그래갖고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완승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가 봐도 이재명 지사의 완승이고 국민의힘이 폭망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이재명 지사가 국감장에 나온 이후에 사라진 말이 있어요. 뭘까요? 이재명 지사가 국감에 나온 이후부터 싹 사라진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이 말이 없어졌어요. 생각해보세요.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라는 말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건 뭐야? 지네들도 그거에 대해서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라는 말 자체로 본인들이 이익을 볼 게 없다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제가 국정감사에 나오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중도 확장에 큰 역할을 한다. 이거는 해명의 자리가 아니라 이재명 도지사가 굳이 안 나가도 되는 국정감사에 나가는 이유는 중도를 잡기 위함이다. 그 어떤 대선 후보가 공중파에서 생중계를 하고 모든 팟캐스트가 하고 이런 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라고 하면서 처음에 공세적으로 나왔던 국힘당의 논리가 실제로 들어보니까 여기저기서 국힘당 의원들의 의혹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국감이었고 국힘당의 질의 수준만 봐도 고성만 난무하고 알맹이는 없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간단하게
그리고 민주당이 180석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끼는 자리였다. 아까 정청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원수가 많다 보니까 2대1로 싸우는 거예요. 저쪽 한번 질문하면 우리는 두번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7분 동안 질의하고 중간에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지사의 답을 듣고 끝나고 나서 또 후보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많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늘 의혹에 의혹을 쌓고 그랬는데, 이번에 똑같은 질문하고 똑같은 대답하고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결국은 총알도 없이 준비도 되지 않으면서 괜히 증인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국감을 넘었죠. 누가 봐도 잘 넘었습니다. 고비였어요. 언론이 너무 부풀렸는데 잘 넘었고, 이 국감을 넘어서 이제 본격적인 대선 행보로 가는 이제 시기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감을 넘어서 어떤 대선 본선 행보가 있고 이제 남은 과제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국감을 넘어섰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더불어민주당이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서서 대선 캠프가 아닌 이제는 선대위를 구성하겠죠. 이제는 이재명 지사가 첫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선대위 구성에 나갈 겁니다. 여기에는 조만간 예정되어 있는 송영길,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막걸리 회동에 이어서 양쪽 캠프에 있었고 다른 캠프에 있었던 가장 싸움도 잘하고 가장 전략적인 분들이 선대위를 구성을 하고, 두 번째,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대선 행보가 시작되고 대선 일정대로 이제는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철저한 보호 아래 이제 대선 행보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가장 중요한 세간에 이제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언제 도지사직을 사퇴할 것인가. 그렇죠? 언제 도지사직을 사퇴할 것인가, 이거에 또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 감사가 있어요. 거기 이제 경기도 지사가 나오는데, 과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의회의 감사를 받고 그만둘 것이냐. 그게, 그래서 제가 저번에 11월 11일 날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11월 11일 날이면 11월 5일 날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스포트라이트가 그쪽에 향할 때, 저는 왜 제가 11월 11일 날로 하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했냐면, 또 어떤 분들은 국감이 끝나는 오늘 11월 21일 오늘 정도를 이재명 후보의 사퇴, 이재명 지사의 도지사직 사퇴를 얘기했는데, 저는 제 방송을 봤던 분들은 제가 11월 11일 날로 얘기한 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월 5일 날 확정이 되고 경기도 국감이 11월 10일인가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경기도민들에게 애정이 있었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의회 감사에 나가서 질의와 답변에 응하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성원해 주신 경기도 시민 여러분들에게, 경기도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정상적인 저는 인사를 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11월 11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결국은 국감은 넘겼고 이제 도지사직을 언제 사퇴하냐, 그리고 민주당의 선대본부가 언제 어떻게 꾸려지냐, 이게 우리가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님이 이제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은 어떤 게 있냐. 검찰의, 아까 이 정청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찰의 수사 방향이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분명히 제가 보면 윤석열은 검찰에 소환됩니다. 공수처에서 철저하게, 윤석열은 이미 입건한 상태예요.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그 누구에게도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남욱이나 김만배나 뭐 정영욱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혐의가 짙은 사람들도 이재명 지사 얘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공수처든 검찰이든 이 화천대유 게이트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를 입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참고인으로라도 검찰에서 윤석열과 기계적인 중립을 맞추기 위해서 이재명은 참고인, 윤석열은 피고인으로 부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정청래 의원님 말씀대로 검찰의 기계적인 중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따가운 시선을 보내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있었죠. 요거는 좀 하나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그 오늘 서울시 국감 보신 분들 있죠? 서울시 국감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저는 좀 오늘 느낌이 좀 쌓였어요. 어떤 쌓였냐면 서울시 국감에서 오세훈이가 대장동 판때기를 계속 들고 나와요. 그렇지? 오세훈이가 계속 이재명 서울시 국감을 이재명 국감으로 만들라고 국민의힘 애들과 오세훈이가 제가 뭐가 이상하다 그랬냐면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스포트라이트를 그러니까 타겟을 이재명 국감으로 만약에 만들라 그랬으면 위원장을 지네가 차지하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이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차지하려고 했을 텐데 희한하게 오세훈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세훈 쪽에 국민의힘이 국감을 하고 위원장을 차지하고 이재명 국감에게는 민주당이 양보를 했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게 좀 이상했어요. 분명히 얘네들은 타겟이 이재명일 텐데 응? 이중국감이었거든요. 오늘 이중국감이어서 어? 이중국감이었는데 희한하게 민주당에게 화력을 가하려 그러면 그쵸? 저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오히려 오세훈을 보호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오세훈이가 이재명 저격수로 나선 거는 여차하면 이재명 저격수로 자처한 거는 오세훈이가 대선에 관심이가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룰이라고? 그 룰은 내가 잘 모르지만 그게 룰이라 그러지만 난 이상하게 오세훈이가 대장동 판때기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이거 본인이 직접적으로 오세훈이 이재명을 저격한 거거든요. 그렇죠? 오세훈이 이재명을 저격할 이유가 없거든. 사실 국감에서는 오세훈이가 자기를 방어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세훈이가 이재명의 적수는 나인 척하면서 오세훈이가 계속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왜 이해가 가지 않았냐면 경기도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을 다루는 것은 화천대유 사건을 다루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서울시 국감에서 타 지자체의 업무를 다루는 것은 국정감사법 위반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 국감이었는데 경기도의 사안을 서울시장이 다루는 것은 이거는 국정감사법 위반이거든요. 정확히 보면요. 근데 무리수를 두면서 오세훈이가 이재명의 저격수를 자처한다. 어? 저거는 여차하면 윤석열이가 날아갈 경우에 제2의 후보를 뽑을 때는 그 다음에는 홍준표가 아니거든요. 그럼 원위치에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세훈이가 윤석열이가 중도 낙마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윤석열이가 중도 낙마할 경우 본인이 이재명의 적수구 저격수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왜 그러냐면 12월 안에 관두면 되거든요. 12월 안에 관두면 대선 후보로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 만약에 윤석열이 11월 안에 좌초되거나 망가지면 12월 안에 걔가 서울시장을 관두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좀 이상한 느낌을 좀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한 고비는 넘겼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고비는 넘겼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검찰이 어떤 검찰은 검찰을 위한 조직이지 검찰은 어느 편도 아닙니다. 아무리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하시고 나와도 검찰은 검찰일 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결국은 국민의힘 어떤 이 대장동 크게 부풀리고 결과는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라는 문구만 사라졌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화천대유 게이트 국감 총평을 좀 해드리고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넘어야 될 산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요 오늘 여론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고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리얼미터 발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뭐 구라미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속상한 건 아는데, 속상한 건 아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분위기 안 좋아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대문 밖을 열고 나가면 진짜 민심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어? 민심이 좋지 않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여론조사 분석이 나왔다 그래갖고 구라미터니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짜 여론 안 좋습니다. 진짜 안 좋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요즘 뭐 대출 막아갖고 또 분노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악재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구라미터가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돼요. 지금 이런 당장 내일 대선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우리가 그래 으쌰으쌰 해갖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여론조사 나왔다 그래갖고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 뭐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그쵸? 응? 그럴수록 여러분들 한명더 지인들 홍보하고 진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불리한 상황 맞죠? 우리나라는 원래 보수의 나라입니다. 그쵸? 보수라기보다도, 친일청산을 못했다고 여러분들이 늘그 친일청산을 못했던 원죄가 결국은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나라가 예, 방향이 됐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면 진보. 이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못된 말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네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의 절호의 기회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 교체의 절호의 기회잖아. 모든 환경들이 부동산값 올라가고 시민들 많이 분노해 있지 여기저기서 자기네들이 많이 절호의 기회를 잡았지만 국민의힘은요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정당이에요. 요즘 국민의힘 하는 짓 보세요. 허권날 구설수 헛발질 윤석열 대권 후보라고 하는 놈은 5.18에 전두환을 찬양하고 있고 그쵸? 전국의 어떤 문재인 정부의 어떤 반감, 부정적인 평가는 올라가고, 국민의힘의 어떤 유리한 고진을, 전국이 흘러가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다뭐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나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좀 변화는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는 사람은 무속신앙에 빠져갖고 왕자 새기고 다니고 여기저기서 주 120시간 손발 노동자 불량식품 뭐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고 전두환 찬양하고 있고 여기저기서 그쵸? 거기에다가 주호영이라는 사람은 영입하자마자 또뭐 20대 30대 비하해갖고 욕망 얘네들은 스스로들이 무너지는 정당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뭐 국감에서 이재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벼르고 나왔다가 이재명에게 녹다운 돼갖고 있고 김용판 벼르고 벼렀다 그러다 가짜 돈다발 사진하고 이영은 푼돈 몇십억 아 잔돈 몇십억 몇억 푼돈 몇십억 이런 발언이나 하고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이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감을 보면서 국민의힘의 무능함을 봤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민심은 정권 교체가 더 높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국민의힘이 그걸 다 흡수할 능력이 안 돼요, 제가 보면. 그래서 싸워볼 만하다는 거예요. 이대로 대선까지 흘러가면 우리가 져요. 우리가 져요. 이대로 대선까지 흘러가면.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국민의힘이 자기네 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깨끗하지도 못하고, 그만큼 능력 있는 정당도 아니고, 그만큼 떳떳한 정당이 못 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떳떳합니까? 정의롭습니까? 공정합니까? 모두가 국민들의 열화 같은 뭐 정권 교체의 열망은 높다고 하지만, 걔네들은 그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에요. 어? 앞으로 시간이 더 가면요, 더 빵빵 터질 수밖에 없는 정당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아는 건데, 그러면 집에 가서 자세요. 아는 거 여기서 들어서 뭐 해? 똑똑하신 분이 여기 방송 뭐 하러 들어? 가서 주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현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어떤 여론조사가 나와갖고,
국힘당 후보 4명이 누가 나와도 어떤 이재명을 이긴다. 우리에겐 참 아픈 것 같지만 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맞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응? 너만 없어, 이 똥파리 새끼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면 제 칼이죠? 제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채팅은요, 꼭 저런 말을 해요. 그쵸? 제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채팅은요,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딱 얘기하잖아요. 이상한 얘기하잖아요. 응? 그래서, 위기감을 갖자. 그쵸? 절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위기감을 갖자. 위기감을 갖는 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얘기할게요. 네, 여러분들 어제 MBC 피드수첩에서 녹취록 원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녹취록은 뭐였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없었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다 거짓말한 거죠. 윤석열이라는 이름 없다라고 했는데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등장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나 보시면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다 들으셨죠? 응? 내가 가면 윤석열이 분명히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나옵니다. 어? 국민의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응? 지네들은 절대 윤석열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거든요. 여러분들, 아이엠 피터 구독 좀 해주세요. 이분은 저랑 안 지가 오래됐는데 정리 참 잘하세요. 아이엠 피터님이 통화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요.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은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누군가 사주했지요? 내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랍니다요. 김웅도 누구에게 사주를 받은 거고요.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그 당시에 남부지검장이 누구냐면 바로 윤석열의 최측근이었고요. 만약 가신다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해놓을게요. 그쵸? 고발장 관련해 가지고 있고 저는 쏙 빠져야 되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발장 접수가 검찰이 인지수사를 안해 당이 답답해 나서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이 알아서 수사해준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검찰이 알아서 수사해준다. 그렇죠? 저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검찰이 알아서 수사해준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검찰이 알아서 수사해준다. 제일 무서운 말이잖아요. 검찰이 알아서 수사해준다. 이 내용을 보면요. 조성은 씨가 사설 포렌식 업체에 의뢰해서 김웅 의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여러분들 복원을 했고요. 이 공개된 김웅 조성은 씨 통화 녹취록에는 고발 배후에 검찰이 있다고 암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뭐 심재철 의원이 가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도 알려줍니다.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오늘 비판을 하고 고발 사주 의혹 주연 배우는 김웅 정점식 국회에서 제명 요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김웅은 공수처에서 분명히 입건을 했지요. 김웅 정점식 반드시 체포동의안이 오면 바로 국회에서는 검찰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뒤에 누가 있냐야. 그렇지? 설계자가 있어. 그렇잖아요. 이 모든 뭐죠? 손준용 검사를 움직이고 범정 담당관이었던 손준용을 움직이고 김웅을 에게 찾아가라고 지시를 하고 다 사람이 있죠. 손준성. 죄송해요. 손준성 검사를 움직이고 김웅을 찾아가라고 지휘를 하고 검찰을 알아서 수사를 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한동훈이라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이가 이 방송을 분명히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저를 고발을 하려고 할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한동훈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이런 모든 기획은 한동훈이, 손준웅이는 한동훈이의 1년 후배예요. 나이 순으로도. 여러분들, 한동훈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윤석열이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었대요. 그 당시에 구본선 대검 차장과 윤석열이 얼굴이 창백해져갖고 한동훈이 휴대폰이 검찰에 압수수색됐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한동훈이와 아예 윤석열이가 얼굴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고발 사주가 있죠. 그렇죠? 지금 10초만 집중해줘요. 청부 고발이라는 고발 사주 사건이 있죠. 또 하나가 이 고발 사주 사건의 원조는 뭐예요? 고발 사주 사건의 원조가 뭐예요? 검언유착이에요. 그렇죠? 고발 사주 사건 전에 고발 사주가 왜 일어났냐? 채널A 이동재와 한동훈의 검언유착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청부 고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타이밍은 똑같아요. 이게 지금 누구죠? 김웅과 조성은 씨가 대화를 나눈 게 바로 4월달이잖아요. 요번에 청부고발 사건이 요번에 터져서 사람들은 요번에 터진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채널A 사건 3월달에 터졌고요. 이 청부고발 사건이 4월 3일이에요. 다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 청부고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3월, 2020년 3월, 청부고발 사건은 4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퍼즐을 맞춰야 돼요. 청부고발이 요즘 터졌다 그래갖고 1년 후에 터진 사건이 아니라 걸린 게 1년 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고발 사주 사건과 검언유착 사건은 같은 뿌리의 사건이에요. 그쵸? 같은 뿌리의 사건이야. 검언유착 사건이 터지니까 한동훈 살리려고 청부고발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빨라져요. 사람들은 검언유착 사건은 작년, 청부고발 사건은 올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니에요. 불과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 3월에 터지니까 바로 이 사건이 한동훈이의 휴대폰도 압수당하고 뭔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한동훈의 휴대폰은 그 이후에 압수당했지만 뭔가 큰 사건이 날 것 같으니까 바로 범정에서 움직여서 손준성이를 누가 그러면 검언유착 사건에 가장 살리고 싶은 사람이 이동재였을까 한동훈이었을까. 너무 여러분들 너무 합리적인 의심 아니에요? 청부고발을 왜 했을까? 검언유착 사건엔 이동재와 한동훈이 걸려 있었어. 근데 MBC 기자 뉴스타파 기자 검찰개혁 외쳤던 사람들 왜 이 사람들만 꼭 집어서 청부고발을 했을까? 한동훈이가 엮여 있으니까. 그러면 한동훈이가 과연 자기가 엮여 있는 사건에 가만히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가 기획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에게는 보고를 했겠죠. 윤석열이가 모른다고 하는 건요 말도 안 돼요.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에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자기 측근의 사건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개입을 안 한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대검 감찰부장이었던 한동수 감찰부장이 감찰을 나서려고 하니까 그것마저도 딴 데로 옮겼거든요. 핵심이 뭐다?
고발 사주 사건과 검언 유착 사건은 뿌리가 같은 사건이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 청부 고발은 요번에 터진 사건.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오래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이 한동훈과의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4월 3일날 손준성이를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김은웅에게 청부 고발을 시킨 것이다. 그래서 뿌리가 같은 사건이고 결국은 이게 왜 청부 고발을 시켰냐? 한동훈 살리려고 했다. 한동훈을 누가 그렇게 살리고 싶었을까? 윤석열이다. 한동훈이 죽으면 윤석열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래서 지금의 퍼즐을 맞춰보면 한동훈 휴대폰이 압수됐다라는 보고를 받았을 때 윤석열이가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렇죠?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 고무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공수처가 여러분들 이게 자세히 보시면요 윤석열이가 화를 자초했어요. 윤석열이가 화를 자초했다는 게 뭐냐면요 윤석열이가 추미애 장관에게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을 받았죠. 왜 윤석열이가 스스로 무덤을 팠냐면 윤석열이가 정직 2개월을 받고 행정소송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법원에서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이해하세요? 그냥 자기가 정직 2개월 받았으면 굳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이 판결문을 굳이 윤석열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요. 응? 이 판결문이 엄청난 윤석열에겐 타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 무슨 수사를 하고 있냐? 1심 판결문 최근 입수해서 분석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서 윤 전 총장이 재임 당시 법무부에서 받은 징계 청구를 취소해달라고 지가 낸 거예요. 지가 낸 소송을 이 공수처가 판결문 분석에 들어갔는데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뭐냐? 거기 징계 사유에 바로 채널A 사건 고발 사주 사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 무덤을 판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미 이거는 문제가 있고 윤석열이 더 큰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판결문을 공수처가 분석을 한다는 것은 그 판결문을 토대로 검언 유착 사건과 청부 고발 사건을 같이 뿌리로 놓고 수사를 한다 그러면 공수처가 부담이 없죠. 이해가 가세요? 윤석열은 대선 후보지만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문으로 채널A 사건에 심각하게 윤석열이가 방해했다라는 판결문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윤석열을 소환하거나 손준성이를 소환하거나 이 사건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도 공수처가 부담이 없다는 거죠. 바로 지가 지무덤을 판 거예요. 그렇죠? 굳이 윤석열이가 행정소송을 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고 판사들의 1심 판결이 나오지가 않아요. 지가 지 무덤으로 아 이거는 제가 봐도 이거는 억울합니다 라고 했더니 법원에서 억울하긴 개뿔이 땡놈 새끼야 네가 방해한 사건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어따 대고 약을 팔어 하면서 너는 이 새끼야 정직 2개월이 아니라 이 새끼야 너는 면직 처분이 됐어야 돼. 법원에서 땅땅땅 두드린 거야. 공수처는 앉아서 코 푸는 거야. 제 말 이해가 가세요? 굳이 공수처가 이거를 따로 수사해갖고 윤석열이가 혐의가 짙다 이렇게 정치적인 부담감이 없는 거죠.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이미 법원에서 윤석열 너 큰 문제가 있다 라고 판결을 내려놨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윤석열 혐의가 짙고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의 방해 혐의가 많다 그래서 구속을 시키든지 해도
공수처는 전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판결문에 검언 유착 의혹 보도 이후 윤석열 총장이 보인 반응과 지시 사항 등이 자세히 담겨 있어요. 지시 무덤판 거야. 이번 행정소송에서 판결문에서 검언 유착 의혹 보도 이후에 윤석열이 보인 반응과 지시 사항이 자세하게 판결문에 담겨 있대. 그 다음에 MBC 보도 직후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음성 파일을 임의 제출 못한다면 압수하겠다고 하자 윤 총장이 언론 보도 녹음 파일을 한동훈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후 윤석열이는 한동훈은 보도에 등장하는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는 입장 그때 음성 파일이 공개되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람은 한동훈이 아니다 라고 그러면서 한동수 감찰부장한테 감찰을 중단하라고 방해를 했고 이게 부당한 조치라고 법원이 인정한 거예요. 법원이 한동수 감찰부장의 검언유착 사건 녹취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거를 윤석열이가 건 동훈이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감찰을 못한 것을 부당하다고 법원에서도 인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발사주 의혹 핵심 물증인 고발장에 담긴 일부 대목과도 유사하고 지난 4월 3일 손중성 보냄 텔레그램 이것도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거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고발 사주 사건과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하나의 뿌리가 있는 사건이다. 이 모든 사건 왜 검찰에서 손준성이를 이용해서 이 무리하게 국민의힘을 이용해서라도 누구를 살리고 싶었을까? 누가 기획했을까? 고발 사주를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군가? 바로 제 생각은 한동훈이다. 그쵸? 고발 사주를 통해서 가장 보호하고 싶었던 사람이 범인이다.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범인이다. 바로 한동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자가 범인이다.